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18쪽에서 121쪽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제국 경영 키워드는 경계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들을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키므로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해지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는 대제국에 의해 재편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주의 경계를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유한 각 민족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수르 민족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수르 민족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요나를 설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보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느느웨의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들을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 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유다로 공격해 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사마리아까지는 정복했으나 예루살렘까지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인간 삶의 경계를 제국이 정하지 못합니다. 거주의 경계뿐 아니라 바다의 경계도 시간의 경계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 특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